우리나라는 마약 관리에 엄격해서 대마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안동이 대마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마 산업화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죠. 대마특구 지정의 의의와 함께 지정 배경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동원 앵커입니다. 대마에서 삼배를 만드는 부분은 줄기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줄기만 남기고 잎은 훑어내 현장에서 소각합니다. 잎이 대마초로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약품은 이 잎을 원료로 합니다. 잎에는 환각 성분인 THC가 많을 뿐 아니라 약효가 있는 유효 성분인 CBD도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 유통을 막는다는 건 정확히 말해 잎의 유통을 막아 마약류를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가 대마 잎으로 의약품을 만들겠다고 하니 식약처가 그토록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마 특구 지정으로 규제가 처음 풀린 건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배 단계에서 환각 성분 THC가 0.3% 미만이 되도록 스마트팜 재배를 통해 표준으로 확립하고 유효 성분인 CBD 추출 과정에서도 환각 성분 THC를 화학적으로 통제합니다.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는 이력 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블록체인을 도입해 불법 유통을 막는다는 겁니다. 달라진 접근 방식도 주요했습니다. 안동시가 몇 년 전부터 관련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대마 규제를 풀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법 개정 대신 특구 지정 방식으로 수정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안동시의 정무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권과의 연결점을 찾아 지사와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하고 관할 부처인 중기부의 박영선 장관에게도 직접 건의해 이번에 지정된 전국 7개 특구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안건이었음에도 결국 지정을 끌어냈습니다. 규제가 풀렸다고는 해도 특구는 시간적, 공간적,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관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구 지정이 끝나는 4년 뒤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온전한 대마 의약품 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목표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